잠깐 읽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학생들의 안전한 배움과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없는 위기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학교 현장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온전한 일상 회복의 길로 들어선 지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 회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료 및 방역당국,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이 폭증했던 지난 3월 1,000명까지 치솟았던 우리 학생들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로 6월에는 30명대를 유지하며 안정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가철과 방학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 각종 행사 재개, 여름철 냉방기 사용 및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 2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시작됩니다. 이에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상 등교를 실시하여 온전한 교육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학습 정서 신체 사회적 영역에서 다양한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보다 정상 등교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과 학생 간의 직접적 만남과 소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교육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것을 새삼 체감하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철저한 방역에 기반한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2학기 등교 수업이 최대한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별로 개학 전후 3주간을 학교 방역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개학 후 2주간을 포함하여 안정기까지 교내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 68만 개를 확보하여 유증상자, 확진자, 동거인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등교 수업을 위해서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지원해드리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해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시 검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추경 예산을 토대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모든 학교에 방역 인력을 배치하고 마스크 등 학교 현장에 공급하는 방역 물품도 충분히 비축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도 그대로 유지하여 기존 16개 학교에 분교장 2곳을 추가한 총 18개 학교에 보건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급식 배식 도우미 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여 감염 확산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학사 운영은 전면 등교 수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원격 수업은 학생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9일 유초중고 학교장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심각 시에는 교육청에서 학사 운영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체험학습도 안전 운영 방안 마련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도내외 전면 허용인 현행 운영 방침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했던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 시기 타이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 회복, 바로 지금이 아니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말씀드린 방안 외에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쉬지 않고 이를 강구하여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부와 도의 방역 대응만으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번 재유형의 위기도 각자 일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 교육은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힘차게 새 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극복의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 및 방역당국 교직원 학부모님 학생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도 김재수 기자입니다. 네. 네, 그 학사 운영은 전면 등교 수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원격 수업인 경우에 대한 확진자 발생했을 경우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원격 수업은 확진자가 된 그 학생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반이면 그 반 전체를 합니다. 학교장 판단은 일단 반부터 반별로 가능하겠습니다. 학교 전체는 또 그 다음에 반이 몇 개 이상 되어서 학교 전체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역시 또 판단이 될 것이고 그때쯤 되면 학교 전체가 만약 그런 문제가 될 때쯤 되면 교육청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아이비에스 강수창재입니다. 예. 수강생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예. 다음 달부터 빠른 학교들은 8월 말 월수 수강생을 가는데 현행대로 유지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도 있고요.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자제 방침이 내릴 경우에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교육부 방침 그대로 따를 건지 왜냐하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이나 숙박 같은 거 이미 다 예약이 다 돼 있어서 못 가게 되면은 뭐 상당한 금액의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별도 비용을 뭐 일시적인 관찰실 같은 거 둬서 별도로 이제 의심 증세 있는 학생들을 분리해서 수용하도록 했는데 지금 수학여행 비용 같은 경우에 전세버스나 항공요금이 엄청나게 올라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으로는 안 돼서 지금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을 또 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또 고민하고 계신지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져서 정부에서 전국적인 어떤 방역수칙의 룰이 바뀐다는 얘기는 곧 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수학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이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죠. 부득이하게 비용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발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이제 바랄 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분리수용 문제는 이거 역시 방역 수칙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야 되고 그 수칙을 안 지키는 거고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교에서 저기 알아서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역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방학 전에도 어느 학교에서 이제 수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기하는 선생님들을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장학사까지도 동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학기에도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 이상이었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심각해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정도 된다면 이것도 또 다른 어떤 제3의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한나일보 송은보 기자입니다. 예. 그 교육청에서 학사 운영 유형 기준